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자신의 신앙이 약해졌는가 이거를 물었어요. 근데 2020년도 12월에 조사를 했을 때 26%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 작년 6월에 다시 조사를 했을 땐 무려 30%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코로나 이후에 자신의 신앙이 약해졌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추세라면 어떨까요? 코로나가 점점 더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더 약화가 되겠죠. 우리가 코로나에만 격리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죠. 지난 2년여간의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면서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이 험악한 세상,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마치 모범 답안처럼 생각났던 인물이 이 다니엘입니다. 앞으로 4주간 다니엘을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만큼 유명한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다니엘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배워야 할 인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신가요? 유명한 찬송가 199장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주일학교 시절에 정말 주구장창 거의 매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궁금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사랑하던 성경책과 헤어져야 했을까? 도대체 어떤 기구한 사연이 있길래 헤어져야 됐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법 커서 이 성경 가사, 이 찬송 가사를 다시 읽어보았을 때 그날 받았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성경책과 헤어진 줄 알았던 그 가사가 이별하는 헤어지다 어이가 아니라 달아서 떨어질 때 쓰는 헤어지다 아이였더라고요. 어이가 정말 없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찬송가의 2절 가사를 아시나요? 첫 대목이 이렇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 무엇 때문이죠? 다니엘 하면 사자굴에 던져졌었던 다니엘. 또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하루 세 번 기도했던 다니엘. 또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풀무불에 던져졌던 그의 용감한 새 친구가 먼저 떠오르니까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반드시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다니엘은 사자굴보다 더 참혹했던 곳에 그리고 풀무불보다 더 끔찍했고 또 왕에게만 절하라는 조서보다 더 가혹한 그러한 현실에 던져졌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죠? 바벨론 세상. 다니엘의 처음 배경이 바벨론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바벨론의 실상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실제로 이 말씀처럼 바벨론에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온갖 우상과 신들을 미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죠. 이런 영향 때문인지 바벨론엔 얼마나 풍기문란한지 매춘이 들끓었고 그리고 죄악이 홍수처럼 넘쳐났던 그러한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이 기록했었던 이 바벨론은 하나같이 성경처럼 다 타락의 대명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흔적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다니엘이 뭐 여행 갔던 게 아니라 그 한복판에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눈물 날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시련과 얼마나 많은 영적인 도전과 시험을 겪어야 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2600년 전 바벨론만 그런 세상일까요? 요즘 우리 현실을 보면 꼭 바벨론이 원본 같고 우리는 복사본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시대가 하나님도 부정하는 것 같고 워낙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아무것도 안 믿는 불신의 시대에 갔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믿습니다. 온갖 신을 다 섬겼던 바벨론과 정말 많이 닮았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돈이면 다 된다. 성적이 좋아야 잘 산다. 외모가 경쟁력이다. 여러분 이거 다 미신 아닌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또 신념이 되어버렸죠. 세상은 끊임없이 그걸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음란한 문화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걸로 인해 많은 이들의 정신이 흐릿해져 있고 그뿐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끊이지를 않죠. 이제는 죄를 죄라고 말하면 법의 처벌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가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적을 하죠. 정말 바벨론 세상입니다. 우리가 왜 4주간 다니엘을 함께 읽고 주목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다니엘은 그 바벨론 한복판,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굳게 믿음을 지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다니엘만 붙들어야 할까요? 제가 작년 6월에 아브라함을 주제로 이곳 수요예배 시리즈 설교를 4주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그의 인생길을 걸어 나갔었지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던 4주 내내 그 기간 내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정말 아브라함같이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은 갈망이 제 안에 부어졌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 따라 결국 이르렀던 곳이 가나안 땅이었죠. 결국엔 나중에 그의 자손 이스라엘의 터전이 가나안이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유대민족과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 어디인가? 처음 아브라함이 믿음 따라 나아왔던 갈대아 우르가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바벨론을 일컬어서 갈대아라 지칭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주신 마음이 형주야 너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구했다면 그 믿음은 갈대아 땅, 그 바벨론 땅에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 여러분 내가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고 신앙 약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길 바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훨씬 더 갈망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4주간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먼저 다니엘의 배경을 보십시오. 1절 전반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유다왕 여호야김이 나오죠. 유다가 망하기 전 세 번째 왕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때가 주전 605년도인데요. 이때 남유다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어서 1절 하반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최강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천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는 정말 막강해 보였던 아수르 애굽을 차례로 무너뜨렸고 당대의 패권을 쥐고 있던 1인자입니다. 너무나도 교활하고 난폭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노련하고 탁월한 리더였어요. 그래서 그인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유다가
바벨론에 대항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싸워봤자 손해이니까 순순히 항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유대민족이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는 귀족과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무리 중에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람만 끌려갔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있었던 그때 사용했던 기구들을 바벨론에 빼앗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이스라엘의 치욕입니다. 왜 그런가? 당시 성전에서 있었던 하나님 예배할 때 썼던 그 기구들은 하나님을 상징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온갖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신전에 넘겨지고 빼앗겼으니 치욕 중 치욕이죠. 그 당시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이 강하면 그 나라도 강하다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 나라에 유다가 망하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에 있던 기구들도 다 바벨론에 빼앗겼으니 하나님은 완전히 실패했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위대하고 강하다 그렇게 여겼겠죠.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어떻게 하나님 세우신 유다 나라가 이러한 민족의 수치와 수모와 이런 굴욕 중 굴욕을 당해야 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요? 하나님 완전히 실패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이 굴욕을 누가 넘겼다고요? 주께서 넘기심에. 하나님이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정말 하나님이 넘기신 거라면 세상 억울한 게 유다 아닌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민족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당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다 넘겨질 때 그들은 억울할래야 억울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유다왕 여호야김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었기 때문에. 열왕기하 23장 37절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얼마나 악했는지 예레미야 36장을 보면 여호야김의 신하들이 여호야김에게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성경 말씀을 낭독을 해줍니다. 그런데 듣기 싫으면 귀만 막으면 될 텐데 여호야김이 칼을 들어서 그 말씀을 한 장씩 베어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베어낸 말씀을 타는 화룻불에 던져서 말씀을 불에 태워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나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던져 태워버린 겁니다. 천인 공노할 짓이죠.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미 1세기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나요?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유다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다가 바벨론에 에워싸이고 다 넘겨지고 망했던 그때 한 사람이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직감했겠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 이때 정상적인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것이 우리를 책임질 수 없었구나. 해답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을 붙들고 있었구나. 돌이킴이겠죠. 김윤상 선교사님, 이분이 정말 성공한 사업가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멕시코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선교를 나가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는 아예 다른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야 되니 앞으로 내 삶이 녹록하지 않겠구나. 그런데 정말 1년 후에 선교사님의 삶에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비 오는 날 밤에
고속도로 운전을 하던 중에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온 차랑 정면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려 24일 동안 의식이 불명이 된 채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고 맙니다.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 진단을 했죠. 그런데 그 코마 상태에서 이분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질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마귀가 등장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했나?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참소하고 정죄를 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삶의 모습들을 하나둘 다 들춰내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예수님께서 그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을 단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시더래요. 복음이죠. 대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쁘셨던 순간들, 또 같이 있다 여기는 상황들을, 그런 시간들을 추려주셨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그가 아주 독실한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었고, 또 사업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세상에 내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 일념 하나로 달려왔었는데 그런 시간들은 하나도 없고 전혀 다른 것을 계수하고 계셨더래요. 그게 무엇인가? 인생의 엄청난 절망과 좌절 가운데 가장 약하고 초라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시간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소망을 두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던 그 시간들, 그것만을 세고 계시더래요.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죠. 내 인생 내가 주인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최근에 예수, 보혈, 구원이란 책을 내셨는데 그 부제가 뭔지 아세요? 단 한 번뿐인 인생,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련과 아픔 가운데 우리도 얼마나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까? 내가 그동안 철석같이 의지하고 붙들었던 그것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어쩌면 유다가 바벨론에 넘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아픔과 시련이 하나님 나를 무조건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려고 허락하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당장 눈앞은 깜깜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 회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요. 다니엘이 이것을 단단히 믿었습니다. 15살 그 어린 나이에 힘 하나 없는 그때 포로 등에 끼어서 바벨론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했지만, 그래서 바벨론의 수많은 영적인 도전과 그 시험과 시련 앞에 서야 했지만 그의 믿음은 한 번도 넘겨진 적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바벨론에 와 있지만 나를 이곳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이곳에서도 끝까지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이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셨으니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내가 믿는다. 그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손이 큰 나라와 민족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이 큰 세상에서 점 하나보다 작은 작고 연약한 자신의 삶까지도 친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열흘 동안 채소만 먹겠다는 어떻게 보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 환관장에게 했던 요청을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그 지성인과 지혜자들보다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실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고, 2장 23절에 곧 주께서
왕이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주께서 해석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주께서 이루시고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우리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핵심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느냐에 있지, 이 바벨론 같은 내 삶의 형편이, 느부갓네살 같은 지긋지긋한 이 상황이 빨리 끝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눈이 열리면 내 삶의 전부가 바뀌게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고 또 듣기에는 참 대단해 보이지만 그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처했던 현실은 암담하다 못해 정말 처참했었습니다. 그가 왜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왜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또 시련을 당해야 했죠? 그가 지었던 죄라고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한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그 과정이 가혹하고 힘들었는지 그의 전기를 보면 수많은 병을 몸에 달고 살고 우울증까지 앓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단자로 낙인이 찍혀서 재판을 받아야 했던 보름스 의회를 앞두고 그의 심령에 깊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말씀 한 장이 한 줄기 빛과 같이 비춰집니다. 어떤 말씀이었나? 시편 46편 말씀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이 말씀 붙듭니다. 그리고 주께 믿음을 드려서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 주께 믿음 드려 써내려갔던 고백이 나중에 세상의 찬송가로 알려지게 되죠. 그게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입니다. 그가 처했던 상황을 생각하며 그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고백하죠. 1절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가 걸었던 가시밭길이 하루아침에 꽃길로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형편 가운데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뀐 게 있습니다. 그의 삶 전부가 바뀌었죠. 무슨 말인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내 힘으로는 감당치 못할 수많은 적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수가 되어서 나를 앞장서서 싸워주시고 또 그 힘든 일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며 포기하고 싶었던 그 돌짝밭도 담대히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느부갓네살이 나를 에워싸고 있으십니까? 또 바벨론 같은 세상 앞에 위축된 심령이 있으신가요? 끊기 힘든 죄의 유혹 때문에 늘 내가 패배하는 삶의 문제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만군의 주가 되신 주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형편 가운데 이것을 도무지 믿기 어려우시겠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유다만 넘기신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독생자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패요 가장 처참했던 그 십자가에 넘기셨지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가장 미련하고 실패와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서 바벨론보다 더 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죄와 사망 권세에 깨뜨려 완전히 결박하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겠다 확증하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와 항상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가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죄악이 관영하여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삶이라 할지라도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말 믿음으로 함께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넘겨진 것 같은 절망 중에도 우리 하나님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절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이 거기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삶의 어떠한 아픔과 시련 중에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떤 형편에도 주가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눈을 내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둘러싸여져 있는 수많은 영적인 시련과 하나님 곤고와 우리 삶의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처한 환경과 하나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주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주목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 어떠한 형편 중에도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오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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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심을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넘겨지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믿음 굳세게 하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도왔소서. 주님께서 진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첫 시간에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라 주신 하나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다니엘로 부른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다니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도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믿음 붙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주께서 친히 내 삶을 주관하심을 하나님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로 내 작은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이루어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다니엘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일하소서. 우리를 다니엘로 부르신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신 분이 주님이심에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게 하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며 은하의 합력하의 선을 이루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일하소서. 오 하나님 마음껏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이 눈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눈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눈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생명 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 땅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께서 친히 인도하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넘겨질 것 같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 같은 이 세상은 목발에서 주가 주이심을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진행하시는 일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부으소서. 아버지 부으소서. 아버지 부으소서. 아버지 부으소서. 이 밤에 우리 심령 열려지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심령 열어주소서. 아버지 열어주소서. 아버지 열어주소서. 오늘 주가 행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